하나 더 줘. 멋있다. 짱짱한 게 잘 빠졌어. 형이 만드는 저것보다 훨씬 잘 만들 거야. 우애가 깊어 보이는 두 형제 진태와 진서. 고마워요. 일찍 갑오지를 여의고 형 진태는 가장의 삶을 살며 그들의 저녁은 평화롭습니다. 아버지, 영신 누나 아시죠? 가을에 형이랑 결혼해요. 오늘 뭐가 제일 맛있었어? 난 고기 좀. 어휴. 나는 약과 땅콩밥. 하지만 그 평화는 계속되지 못하고. 야! 아무 얘기 못 들었어? 전쟁은 어때? 북한의 침략으로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서둘러야 돼. 파주 일산 쪽은 벌써 다 넘어갔고. 만 18세에서 30세까지 남자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자네 몇 살인가? 18살입니다. 그럼 앞으로 나가게. 금방 놔둘게요. 자, 가시죠. 전쟁을 위한 징집이 시작되고 진석은 징집 대상자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진석이가 왜? 동생을 찾으러 가는 진태.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여긴 못 들어갑니다. 진석아! 가자. 너도 징집 대상자야. 그럼 우리 엄니는 어쩌고?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진석아! 어서 나가! 한바탕 소란 후에 진태와 진석은 같이 전쟁터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의 현실을 마주한 두 형제. 유서는 각자 알아서 쓰고 남기고 싶은 유품이 있으면 봉투 속에 넣어라. 어서 먹어. 갑자기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지병이 있는 진석은 발작을 일으키고. 아비규환 속 진태는 동생만을 생각합니다. 동생을 후방 병원으로 보내주십시오. 멀쩡한 놈 하루아침에 병신되고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놈 멀쩡해지는 데가 전쟁터야. 동생만 보낼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방어선 진입 내 지뢰 매설을 늘리라는 대대지시다. 적진 바로 코앞인데? 저도 가겠습니다. 좋다. 형! 급기야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작전에 참여하게 되고.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해. 알았어. 괜찮아. 고립된 국군은 패닉에 빠지고. 우리가 먼저 치고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어차피 2판 4판 아닙니까? 진태는 기습을 제안합니다. 유독 저만 기습조에서 빠진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네 형은 와서 빼달라고 부탁하고 자네 가겠다고 하는데 날더러 어떡하란 얘기야? 자네도 훈장이 필요해? 훈장이라뇨. 훈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습이 시작되고 진태는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훈장의 의미를 알게 된 진석은 형을 말리지만 괜찮아? 형, 무공 훈장 받아서 나 제대 지키려고 형 목숨 담보로 받은 훈장으로 나더러 집에 가라고. 너 살려서 집에 보내야지. 우리 형제한테 행운이 따라서 둘 다 살아 돌아가길 바래. 근데 꼭 하나만 살아야 된다면 그게 네가 되길 바라고 노력하는 것뿐이야. 기쁜 소식 하나를 더 전하겠다. 오늘 새벽 미 해병대가 인천 상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우리 대대 전체에 귀감이 됐다. 이 태극기를 백두산 정상에 꽂아주기 바란다. 일병 이진태! 미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국군이 승기를 잡게 되고 전투에서 공을 세운 진태는 특진을 하며 전쟁 영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인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편지 붙이려고 하는데 형도 엄마나 영신이한테 전할 말 있으면 돼. 네가 대신 좀 써라. 어? 이따 보자. 아니 형! 전쟁의 우세로 평양까지 진격하게 된 국군. 진태의 몸을 사리지 않는 전투는 국군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북한군의 주요 인물까지 생포하려 합니다. 형이 나설 일이 아니야. 3소대가 처리할 거야. 명령이다. 따라! 따라! 이중사! 결국 생포는 성공하지만 마음을 나누며 지냈던 영만이 형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가지만 알아도 영만이 형 아들 이름 민석이야. 아버지 없이 클 거야 우리처럼. 우리 원망하고 살겠지. 영만형 왜 죽었는지 알아? 형 과거 죽어갈 때 형은 뭐하고 있었는지 아냐고! 그깟 훈장이 뭐라고! 형제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북한군 소탕 중에 진태의 구두가게에서 일하던 용석을 포로로 맞이한 두 형제. 용석아, 어떻게 된 거야? 형, 의용군에 끌려왔어요. 진태 형. 교전 중에 전원 사살한 걸로 해. 저 용석이에요. 용석이. 딱새 용석인 알아도 양민학사라는 빨갱이 새끼는 아는 놈 없어. 진태 형, 제발 알려주세요. 진태 형, 진태 형. 많이 있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쏘라고! 자! 진태 형, 다른 사람 같아. 너무 많이 변했어. 의용군 끌려오기 전에 아줌마랑 영신이 누나 봤어. 정말이야? 영신이 누나가 아줌마랑 동생들 챙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래. 이렇게! 무관군 새끼들하고 싸울 때처럼 하란 말이야, 알겠어? 한 새끼 작살 날 때까지 하는 거다. 역할 만들 필요 없어. 덤벼 뭐해, 이 새끼야! 그래. 한 새끼 끝장날 때까지 하는 거야. 끝장날 때까지! 야, 이러다 사람 죽이겠어!
너나 이 새끼야. 넌 여기서 쓰러지면 굶어 죽어. 덤벼. 덤벼. 덤벼란 말이야, 새끼야. 형제의 갈등은 깊어가지만 오직 동생만을 걱정하는 진태. 국군 장병 여러분 노고 많았습니다. 드디어 통일이 국군의 계속되는 승리로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지배합니다! 지배합니다! 우리 이중사가 태국 무공무장을 맡게 됐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축하한다. 진태는 드디어 무공훈장을 받게 되지만 너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집에 가야 할 사람은 형이야.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형이고 난 안 가. 내일 받을 훈장이 어떤 건지 생각해봤어? 그딴 거 관심 없어. 난 널 제대시킬 훈장이 필요했을 뿐이야. 영만형 죽여서 받은 훈장이야. 내가 뭐 때문에 죽게 살기로 뛰어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두 형제의 갈등을 쉽사리 풀리지 않습니다. 너 살려서 집에 보내려고. 나 죽고 싶어 환장한 놈 아니야. 넌 우리 가족 전부야. 내 꿈이고 언니 희망이야. 형은 왜 항상 나만 생각해? 정말 조금이라도 영만형 생각하고 영실이나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 절대로. 네가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 너만 가면 돼. 통일로 가던 분위기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상황은 역전됩니다. 다시 후퇴가 시작되고 포로들의 반란으로 결국 용석이도 죽음을 맞이하며 형제의 갈등은 최고조로 가게 됩니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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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용석이 살려내 이 새끼야! 살려내! 다 죄진다고 새끼야! 살려내! 살려내! 진태는 무공훈장을 받고 진석의 제대를 다시 확인합니다. 중사 이진태 결국 해냈어. 감사합니다. 저 잠깐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제 동생 건입니다. 염려하지 말게나. 별 문제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제 동생 못 보셨어요? 집에 좀 들린 모양이더라고.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후퇴하던 중 집을 찾은 진석은 영신을 만나게 되지만 엄마! 엄마! 진석아! 정말 다행이다. 아가씨가 김영춘이요? 예, 그런데요? 반가움도 잠시. 멈춰! 어서 끌어올려! 이 새끼도 끌고 와! 빨리 첩전 잡아봐야겠어!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착각인지 아닌지 조금 있으면 알게 돼. 정국섭, 김영신! 일어! 방공 부대에 끌려가 총살 위기에 처합니다. 중! 서로 다치지 않는 게 좋잖아. 그 순간 진태가 나타나고 진석이는 대체 저 건물 끌려갔어. 빨갱이 편들 다 같이 죽고 싶어. 누가 빨갱이야? 김영신 23세 국민보도연맹 가입. 스스로 빨갱이라고 서명까지 했어. 보리쌀 준다길래 이름만 썼지. 그럼 굶어 죽어요? 자넨 여기서 나가. 개수작 떨지 마. 이러면 둘 다 죽는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죽을 줄 알아. 움직이지 마. 자넨 환양지란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피난 안 간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뭐야, 어서 가. 자넨 데리고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날엔 이들도 빨갱이다. 아니야, 아니야 진태 씨. 어서 데리고 나가. 어서. 거기다. 누나!
한바탕 소란 중에 영신은 총에 맞아 죽게 되고 진태와 진석은 체포됩니다. 영신들아! 네가 죽인 거야. 영신이 너 네가 죽였어. 영신이 너 네가 죽였어. 무공 훈장 받은 놈은 지멋대로 방첩 천년돌 정으로 갈겨버려도 되는 거야? 전임 대대장님과 약속이 돼 있습니다. 훈장 받으면 네 동생 제대로도 시키기로 한 거야? 야 이 새끼야,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딴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안 통해. 지금 당장 창고 문 열어. 야 이 새끼도 정말 미쳤어? 어서 지시해. 어서 지시해. 어서. 도로들 저런 소각해. 진태는 무공훈장까지 반납하며 동생의 제대와 석방을 요청하지만 진석이 갇혀있는 창고는 소각됩니다. 소각된 창고에서 진석이 가지고 있던 만년필을 발견하며 눈이 돌아버린 진태. 북한군에 다시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던 국군 장교를 살해합니다. 모든 게 다 양재장님 덕분이에요. 네. 꼼짝없이 창고에 갇혀서 죽은 거였는데. 그땐만 너 죽는 줄 알았어. 이것만 다 하늘이 도운 거다. 이성은 아무래도 그냥 그때 퇴각을 못한 것 같아요. 금방 부대다가 다 연락을 해봤는데도 그냥. 얘기할 거 없어요. 깃발 부대의 선봉장 이진태 소자다. 태극 무공훈장까지 받은 국군 영웅이 빨갱이가 됐어.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자네 역시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제가 알고 있는 이진태는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고 끔찍해도 동생을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무공훈장 받고 깃발 부대장 하고 있는 그 사람 제 형 아닙니다. 진석은 다행히 무사했고 형 진태는 북한군의 깃발 부대장이 되었습니다. 부도연맹으로 결혼할 여자 죽고 너까지 국군 손에 죽었다고 생각했으면 그 인간 돼지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더 이상 내 앞에서 얘기 꺼내지 마세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 다시 만날 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진석은 그런 형을 외면하지만 형이 쓴 편지를 보고 추억을 되뇌이며 형을 설득하러 갑니다. 야, 거기 가서 형 만난다는 보장이 어딨니? 진석아, 너 다음 주 제대야. 어? 다녀오세요. 야, 이 새끼야. 몸 조심해, 이 새끼야. 야, 대장님. 무슨 일인가? 전 이진태 동생 이진석 일병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걸 알면 분명 돌아올 겁니다. 보내주십시오. 뭐한 짓이야? 그만 돌아가! 중성! 이진석 일병이 적진으로 도주 중입니다. 결국 월북까지 하게 되고 너희가 왜 왔네? 형을 만나러 왔습니다. 깃발 부대장 이진태가 제 형입니다. 불러보라! 어미 부엉이 준동생을 자처하고 남쪽에서 건너온 황구가 있다. 직접 통화합니다. 사실유무 확인만 한다. 형은 내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트라우스한다 새끼야. 동생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사망했다며. 제발 한 번만 더 연결해주세요. 빨리 불러! 제발 부탁합니다. 소대장 동지 지금 즉시 대대부 한 대로 끌어오라는 명령입니다. 깃발 부대는 어디쯤 있습니까? 반대 가서 직접 물어보라. 또 다시 시작된 전투, 진석은 형을 찾아 나섭니다. 깃발 부대 어디 있습니까? 깃발 부대가 나타나고 형제는 다시 만나지만 진태는 정상이 아닌 상태로 진석을 공격합니다. 형, 나 진석이야. 형 제발.
야! 정신 좀 차려! 둘로 똑바로 뛰어난 거! 누가! 여기서 옥색 진성이란! 내가 깨! 우리 지금 가야 돼! 제발 좀 일어나라! 엄마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영신이 누가 산소에도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죽을 거냐고! 바보같이 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매일 구두통 들고 다니면서 나 대학 가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서가... 야, 너 정말 살아있었구나! 정신을 차린 진태. 어서 가! 어서 일어나! 내 말 들어! 그 구두 다 만들기 전에 안 죽어. 됐습니까? 어서 가! 말도 안 돼요! 내 말 들어! 지금까지 참고했을 수 있었어.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때 저 꼭 꼭 돌아와야 돼. 어? 꼭 돌아와야 돼. 하지만 북한군의 공격에 또 다시 진석을 살리기 위해 홀로 북한군의 사격을 하다 전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여긴 6.25 유해 발굴 사업단입니다. 네. 선생님이 이진석 하사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구두 완성한다고 했잖아요. 형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형! 이 영화는 2004년 개봉한 강재규 감독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평범한 가정에 두 형제와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을 주제로 한 한국 전쟁 영화입니다. 장동건과 원빈 등 화려한 캐스팅과 실감나는 전쟁 액션씬 등의 볼거리를 선사하며 천만 관객을 기록한 흥행작으로서 우리나라 영화 중 손에 꼽히는 대작 영화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결코 그냥 온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화 리뷰 가지고 오겠습니다.